작가 하일지 교수가 미투 폄하와 성추행 논란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강단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. 중동 전문가로 유명한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도 성추문 끝에 사표를 냈습니다.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의 중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하일지 교수는 20년 경력의 교수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. 저는 오늘로서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학생들과 신뢰관계를 잃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일 뿐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할 뜻은 없다고 했습니다. 나는 소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소설에서는 때때로 자신의 이념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2년 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자와 나눈 이메일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성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하 교수의 기자회견은 학생 100여 명의 반발로 여러 번 중단됐습니다. 자신이 굉장히 권력이 있어서 이 문제가 일어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진짜 놀랐고요. 언론사 중동특파원 출신인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도 대학원생 성추행 폭로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피해자는 한국외대 SNS에 서 교수가 논문 지도를 이유로 모텔에 가자고 했고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서 교수는 교수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. 미투에 연루된 스타 교수들이 잇따라 상아탑을 떠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루라입니다.